상제님이 남기신 태울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울주는 이제까지는 태울주를 주문으로 외웠는데, 이 태울주에는 감춘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을 찾아 밝혀드리니, 이제부터는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이르시길 바랍니다. 이 태울주의 뜻은, 훔치는 소울음소리 낸다는 뜻입니다. 훔자는 소울음소리 낸다, 입딱 벌리고, 소울음소리 낸다, 입딱 벌리고,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태을 천상 온 군, 훔니치 야돌에 했습니다. 큰 판문점, 이큰 대자에다가 점을 찍었는데, 이것은 점은 판문점을 뜻하는 것입니다. 큰 판문점의 을자는 새 을자의 만을 뜻하는 것입니다. 판문점의 만, 하늘 위, 으뜸의 임금, 소름소리 낸다, 입딱 벌리고, 이것은 예수 야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도읍으로 온다. 38선 자두의 아리랑 동산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지경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38선 자두로다가 이르게 됩니다. 모든 종교에서 오시려 한 분이 다 같은 분을 뜻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했고, 불교에서는 미륵불이 오신다 했고, 또 증산도 대순진리교 상제님께서는 서신사명, 수부사명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이제 그 오신다고 하신 분이 오셔서 펼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글을 이렇게 쓴 겁니다. 예수, 야자. 훔니, 함니, 사파하. 소름쓰리 소리치는 마을 입구. 할머니 춤추며 노래한다. 이것은 이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는 역사에 할머니 비구니가 이 역사를 크게 공을 세워서 할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 비구니가 이 역사를 알아보고 이 선두에 서서 이 역사를 펼쳐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알아보는 할머니가 얼마나 즐겁습니까? 이제 다시 회춘하고, 육신으로 살아서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영생불사에 이르는 역사니까, 이건 춤이 덩실덩실 나오는 그런 역사죠. 춤추고 노래하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가로막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그런 세력들은 이제, 할머니가 꾸짖는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명성 낭자에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우명성이라는 바로 이 소름소리를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서 훔치는 바로 소름소리 발성 명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소름소리는 입딱 벌리고 아 소리에서 입술만 서서히 오므리면 됩니다. 이것과 우리 전통 메뉴 아리랑을 발성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오음 명상과 아리랑, 나리랑 발성 명상은 우리의 의식을 깨어나게 합니다. 내가 깨달아 밝아진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아리랑의 뜻은 바로 내가, 인류가 깨달아서 밝아진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리랑을 발성 명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우주에 대해서
그 감춰져 있는 뜻을 밝게 풀어드리니 이제 밝은 의식으로 깨어나 지인인 새 글을 가지고 오는 지인인의 가르침에 따라 이르시길 바랍니다. 이에 따라 이뤄야지만이 이제 도통에 이르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 해인은 바닷도장인데 이것은 삼수의 어미 사람이 도장이라는 것입니다. 삼수는 바로 38선 그 자하도의 초평도는 거기가 임진강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임진강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상제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38선에 마련되어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역사를 펼치는 것입니다. 그 마련된 땅이 바로 해인입니다. 그것을 보고 따라 이르려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발성 명성을 가르쳐 주는 것을 매양 따라 해야 됩니다. 아기가 엄마의 젖을 매양 먹듯이 아움 발성 명상을 매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촉진되는 호르몬이 우리의 의식을 각성시킵니다. 그리고 모든 질병을 면역할 수 있습니다. 이 발성 명상을 배워서 꼭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증산도를 풀어와도 여기에도 감춘 뜻이 있습니다. 증자를, 실음자를 파쇄를 해서 보면은, 요건 거듭증자입니다. 요건 기와와자입니다. 매산자, 길도자, 기와장, 산 모양의 기와장이 거듭있다, 이런 뜻입니다. 산 모양의 기와장은 이 삼각형을 얘기하는 것이죠. 산 모양의 기와장이 거듭있으면 이 도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산도의 이 실효증자는 바로 이 도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효증자하고 매산자만 바로 알면은 이제 도통한다. 이런 뜻이 바로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밝게 보시기 바랍니다. 훔치훔치 소가 운다 입 딱 벌리고 소가 운다 입 딱 벌리고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름쓰리 이게 훔은 바로 소가 운다 이런 뜻입니다. 치는 입 딱 벌리고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소가 입 딱 벌리고 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발성 명상을 하는 것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것도 의통에 대해서 풀이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선유기도를 풀이를 한 것인데 오선유기도에도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선유기도를 보면은 이 오자는 밧전자로 다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다섯 오자는 밧전자에서 나온 것입니다. 전의 신선의 둘레 좋을 때 그림이다. 이것은 이 전자는 태전이라고 했는데 그 태전이 바로 38선 자도의 아리랑 동산 부지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자는 전으로다가 해석을 해서 예언서나 이런 걸 풀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예언서가 풀이가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천지 지주장. 하늘이 땅으로 가는 주의 별풉니다. 하늘에서 이제 땅으로 와서 이제 하늘의 임금이 이제 베푸는 역사입니다. 사물지수창 여자 광대머리가 사물을 헤아려 간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 여자 광대머리를 하고 오는 진인이 이제 말세에 상시름 역사를 맡아서 이 상시름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8선 자도의 이 역사가 바로 상시름 역사입니다. 이 상시름 역사를 바르게 보고 따라 이루어야 합니다. 이 역사에 참여하지 못하면은 다시는 이제 세상에 나지 못합니다. 도통길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음양
지발각, 음양의 궁이 또 함께 가는 것을 깨닫는다. 그렇습니다. 음양, 이 다윗의 별이 모양이 바로 음양의 궁이죠. 그래서 이것을 파쇄를 해서 보면은 가다, 궁이 함께 또 이런 뜻이 됩니다. 이것이. 양궁이 음양으로 함께 간다. 이 도형을 가지고 간다는 뜻입니다. 인사각지, 사람이 이를 새겨간다. 정의, 정의가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눠져서 네 개씩 있습니다. 다른 건네 가지. 첫째, 비폭력. 그 어떠한 이유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인류의 앞으로 폭력만 없으면은 인류는 무사히 과학기술로 낙원 사회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는 폭력으로 자멸할 확률이 99%입니다. 절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폭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인류가 자멸하지 않고 낙원 세상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선택적 자유, 자신의 위치성에 맞는 자유를 누린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 사람의 의식이 천태만별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천태만별로다가 그 차이가 아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똑같이 중요한 그 결정의 일을 그 의식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똑같이 행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나라의 중요한 결정권을 가지는 사람을 뽑는데 대통령을 뽑는데 국민투표를 합니다. 그 국민투표 제도로다가는 절대 올바른 사람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국민들이 이 선거에 나온 출마를 한 사람을 알 수가 있나요?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수 없습니다. 그것은 과학기술로 그 사람의 그 성향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과학기술로 DNA를 분석해서 과학적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지금 이 과학적으로다가 사람과 원숭이의 그 차이, DNA를 분석하면 그것이 나옵니다. 또 사람과 사람의 그 능력, 사고력의 차이, 그때 DNA를 분석해보면 나옵니다. 또 사람들이 어떤 약물을 하고 있는가, 좋지 않은 약물을 하고 있는가, 또 어떤 정신적 질병을 앓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의학적 기술로다가 그 사람의 갖춰져 있는 능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분석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그냥 겉모습만 보고 말만 듣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올바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의학적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과학적 도움을 받아서 사람의 성향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천재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낸 천재로다가 천재 정치를 합니다. 인류의 의식에 의한 권력 없는 인도주의 정치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권력에 의한 정치이지만은 이 천재가 이제 인류를 인도한다면은 권력이 없는 인도주의 정치가 되는 것입니다. 천재가 행하는 인류를 인도함은 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은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강제가 아닌 그냥 따라가는, 쫓아 따르는 그런 역사가 펼쳐져야 합니다. 베풀매 복지. 이 의식 사회, 이제 이 과학에 의한 문명 사회에서는 이 기본 복지, 이 의식주 교육, 이 의료의 이 복지는 절대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건 기본 복지입니다. 그렇게 기본 복지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의 제도를 그렇게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게끔 사회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사회가 행복한 사회, 서로가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옳은 것 네 가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마음, 사랑. 사랑은 그렇습니다. 사랑은 바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마음이 바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사랑하는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인류에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사랑이 흘러 넘칠 때 인류는 바로 낙원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시기하고 다투고 욕심을 부린다면 이 삶은 지옥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식의 이 자신과 인류의 의식을 상승시키는 명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발성 명상인데, 이 발성 명상을 함으로써 우리의 의식을 또 나아가 인류의 의식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인류의 의식이 상승되어야지만이 이제 서로가 다투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의식 사회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명상이 아주 중요합니다. 몽매함, 신비주의에서 벗어나기, 과학.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과학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이 과학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과학이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과학기술을 두려워합니다. 과학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과학기술로 이룬 결실을 잘못, 악으로 쓰는 사람들을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 과학기술은 항상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데 그 쓰는 사람들이 잘못 오용을 하기 때문에 악으로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폭탄을 만들고 핵무기를 만들고 이런 것들은 모두 악의 방향으로 쓰는 것입니다. 이 과학기술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이 선악과인 과학기술을 잘못 쓰면은 악으로 쓰게 되고 이 선악과인 과학기술을 잘 쓰게 되면 인류한테 커다란 복을 가져다 주는 낙원의 세상을 가져다 주는 그런 도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학기술을 선의로 쓰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조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서로가 다 다릅니다. 사람은 천태만상으로다가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폭력만 행사하지 않는다면은 모든 것을 자유롭게 인정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모든 것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런 조화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인류가 서로 조화롭게 행복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생물류, 갑자기 나타나 갑자기 있다. 한 날은 십승의 달로 숨쉼이 거듭 있다. 무성하게. 이제 이 역사는 사람이 살아서 육신으로 살아서 18세의 나이로 늙지 않고 불사영생으로 들어가는 역사입니다. 이 역사에 따라 이르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밝게 보고 따라 이르시길 바랍니다. 모든 종교에서 오식을 한 분이 오셔서 펼치는 역사입니다. 지인이 나와 포교할 때 지인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라. 옳은 사람 곧 지인이 나와 포교할 때는 생사판단이 서리라. 이제 성인이 나오는데
도덕군자도 따라 나오느니라. 내 일은 판밖에서 성공해 가지고 들어오니 혼백이 동서남북 아닌가. 동은 일본이요, 서는 미국이요, 남은 중국이요, 북은 소련이라. 중앙은 아동도라. 아동도 아닌가. 아리랑 동산의 길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한반도에 휴전선에 아리랑 동산 부지가 감춰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부지에 아리랑 동산을 설립을 해서 이제 남북의 분란을 막고 인류 평화를 이루는 역사를 펼쳐야 합니다. 이것이 상시름 공사입니다. 이것을 밝게 보고 따라해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일 당신이 목숨을 잃고 세상을 끝나마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서 급히 따라나서 아버지께 드릴, 창조주 아버지께 드릴 생명록에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태모님이 항상 말씀하시길 판 밖에서 성공에 들어와야 되느니라. 태모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가지고는 안 되느니라. 판 밖에서 성공에 들어와야 되느니라. 진인이 나와야 하느니라. 나의 모든 일을 이룰 사람이 판 밖에서 나오느니라. 증산도 상쟁님의 그 이 종파 그 계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인은 다른 그 판 밖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른 판 밖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현세 미륵 출현 38선 자도의 아리랑 동산 역사는 모든 종교 및 예언가들이 오신다고 한 그분이 오셔서 펼치는 역사입니다. 이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창조주 아버지께 드릴 생명록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겠고 18세의 육신으로 살아서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슬픔이 없는 영생의 낙원을 살게 됩니다. 나에게 당신의 이름을 말하고 물심양면으로 있는 역량을 다해 아리랑 동산 역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제 영생의 자격에 들게 됩니다. 이걸 밝게 보시고 어서 급히 따라 나서길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상제님이 증거하신 그 증거를 일부분을 풀어서 이렇게 증거로 제시해 드립니다. 더 자세하게 많은 자료들을 보시려면 그 다운 카페 아리랑 동산이라는 다운 카페가 있는데 거기 들어오셔서 많은 자료들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감사합니다.